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서도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사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성교를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약간 변질되어서 지금 공동체가 좀 위험한 가운데 처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거짓된 교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야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과 행함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또한 가지 가르침은 뭐냐면 영지주의의 그러한 영향으로 영혼 귀한 것이고 영혼 거룩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오시면서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뭐, 죄를 지든지 상관없다. 영만 기하면 된다.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줘서 여기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는 그런 오늘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이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발견하셨을 것인데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6절에 다른 복음 따르는 것, 7절에 다른 복음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과 비슷한데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보이는데 사 실상은 보험이 아닌 거 이게 바로 다른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약사가 잘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꼭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 몸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이 있는데 참된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교훈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다니 그렇게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다니 그냥 재빠르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면 궁금하다, 호기심,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가운데 누려야지, 그것을 그렇게 빨리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이런 안타까움이 에베여져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빨리 떠난 거에 대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변질은 어떤 거냐면 원래 복음이 있으면 여기다 다른 걸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복음이 있는데 이것에 이것에다가 빼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대체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지금 교란케 한다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심지어 우리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의 종들도 그리고 아울러서 천사들조차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사도 바울 사도인데 그런 외적인 권위가 있고 뭘 갖췄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복음을 변질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구절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으라 두번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사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라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키웠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건뭐 그건 개인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꼭 허락을 받고 비슷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 보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른 복음이 뭐냐 그걸 알 필요가 없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려면 참된 복음이 뭐냐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를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좋은 다이아몬드를 계속 보는 겁니다. 좋은 다이아몬드를 보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 따라 합시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고. 나를 믿으라 얘기할 것이고, 예수님 좀 부족해.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선한 목자로 다시 와서 예수님에다 자신을 다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것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영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영어나 헬라 성경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너라는 정관사를 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때 복음이라는 생각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요한 겔리언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뭐 학생들에게는 뭐 대학 진학하는 거, 청년들에게는 결혼하는 거, 뭐 어떤 뭘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버는 거 이렇게 좋은 소식이겠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약품이 개발된 거. 출애이 개발된 거 이게 복음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래요. 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만 선악을 따먹는 이런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삶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불편해지는 겁니다 멀어집니다 같이 갈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죄가 그 가운데 끼어물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바뀌고 갈등으로 바뀌고 폭력으로 바뀌고 험담하게 되고 뭐 시기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관계. 전에는 나눠줬는데 원래는 애동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오면 서로 착취하려 그러고 뺏으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들을 여러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이 바뀌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사람은 또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도 역시 죄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보잘 것 없는 거뭐 형편없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눌림을 겪어모미암면 나의 내면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 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그런 갈등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뱀하고 지금 여인, 여인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인의 후손 이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합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아담과 하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치마를 입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이 뭐냐면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라는 원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와 그 권세를 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야. 너희의 구원자가 올 것이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어, 우리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믿는데요. 어, 믿는데요. 어,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4대 성인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어, 뭐, 석가모니, 뭐, 공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어,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인간들 가운데 성인이라고 얘기 하면 훌륭한 삶을 살았고 업적을 남긴 자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나아갔지만 뭐 석가모니나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종교가 나왔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나온 것이죠. 물론 유교는 오늘날에서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유교, 불교, 바로 기독교가 나온 것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가운데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 같은 경우 불교의 창시자인데요. 그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어느 날 장례 행렬을 본 거예요. 장례 행렬을 보는데 막 너무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왜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죽 가 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를한 거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번뇌가 끊이지 아니하는가 아, 뭐108 번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게 뭐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뭐냐 욕심벌이라는 거욕심벌이는거욕심벌 그런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에게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극락간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자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석가모니에게 물었을 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내가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요. 만에서님의 저서인 하바드에서 회계사,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보면 석가모니는 제자, 아, 목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도를 찾는 자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석가모니는 단한 번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은 내가 여기까지인데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찾아가라라고 석가모니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윤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 원래 석가모니의 사상이 아니라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섞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런 가르침 욕심을 버리는 거 사실 우리도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생각. 하면 좋은 그런 가르침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예 성인이라고 할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유교의 장시사이고 춘추전국 시대에 태어났죠. 어, 그럼 뭐 정치가이고 교육가이고 사상가였죠. 어. 그런 노나라의 재상으로서 정치적인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 뜻이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를 가르쳤고 그래서 노년이는 자기 고향 노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후학을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계시지 아니하는 거죠. 그 아들을 계속 기다렸다는 말을 듣고 불효한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상에 음식을 차린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제사로 발전한 거죠.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상감 상감 오륜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잘 섬겨라 얘기하는 거, 잘 섬겨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요. 어, 유교의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뭐 장유유서라든지 부무유신이라든지 여전히 알고 있고 참 어, 가르침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가르침은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어, 관계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인간 관계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공자는 스스로를 내가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나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는 그도 역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이, 이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오히려 이런 말을 했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다라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죠. 공자왈에서 유명한 말이거든요. 논에 나오는 내가 아침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공자의 가르침은 어,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어, 또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인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공자나 뭐 석가 이런 분들을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인의 후손이라 얘기하기에는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어,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공자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좀 다릅니다. 뭐 공자라든지 뭐 석가 석가모니는 이제 왕,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네팔에서 태어나고 또 인도에서 이렇게 죽었고 뭐 우리 공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한 걸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죠. 옆집 사람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권이죠. 부권, 친권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가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잉태에 바로 예수께서는 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이름의 의미 예수라 그러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래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근본 문제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름부터 예수님은 출생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가지고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에게 할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당시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던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다 고쳐줬습니다. 이거 안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불치병이든 먼 병이든 오면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그들도 끙끙거리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할때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제자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도대체 능력의 끝이 어디냐 보는 거죠 심지어 뭐 귀신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들려 가지고 귀신이 완전히 들려 가지고 막 옷을 다벗어제치고막 괴성을 지르고쇠사슬 그러니까 갖고 사람이 다 묶어놨잖아요. 딱 끊어버리고 막 괴력을 발휘하는 거 어쩌지 못하는데 이수님께서 가셔서 나오라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분이 한 간증을 드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스님 중 스님으로 이렇게 있을 때 불경을 봤는데 똑같이 그런 장례식이 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그런 어머니가 장례식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이제 석가모니께 왔답니다. 좀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 석가모니가 내가 살려줄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집을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은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와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엄마가 막 정신없이 달려보는 거죠. 이 집에 가봤더니 다 죽은 거예요.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깨닫는 거죠. 아다 죽는구나. 이게 불교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 진짜라면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그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내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였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제자들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 혼자는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좀 약간 좀 이상하다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할때 그럼 공자님처럼 아, 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의를 있어야지 하면 그럴 때다잖아요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석가모니처럼 욕심 버리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옥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죄로 말면 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다 죽는데 살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밀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아닙니까? 2020년. 우리가 이 2020년을 얘기하면서 기원후라고 표현하죠. 기원후. 기원후. 여러분, 기원전 기원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약자가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 기원전은 우리가 BC라고 표현되죠 여러분 기원전의 의미가 BC인데요 Before Christ라는 의미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탄생전이에요 그래서 탄생전 B.C. 몇 년, 예수 탄생 몇년 전에 일어난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2020년이면 A.D.는 뭘까요? A.D.는 Ano Domini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음 스크린 주십시오. In the Year of Our Lord.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몇년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이 지금 기원 후 이걸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죠. 일요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니까 우리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은 쉴수 있고 놀러 갈수 있고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날 기다리잖아요. 근데 원래 일요일이, 일요일의 의미는 원래 주일의 의미예요. 주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이럴 때 일요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일하는 거죠.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이 왜 생겼냐고요? 일요일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여러분 일요일은 주일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뭐뭐뭐 기적을 행하고 뭐뭐 뭐 속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죽기 전에 내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말 맞춘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끌려갈 거야, 매를 맞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있고 부활까지 말할 수 있는 그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자 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한 번, 두번 만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11번 나오거든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다니면서 로마 그 가운데 다니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는 소리 하지 말라가면서 협박을 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카톡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햇볕 평생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사기라고 한다면 사기칠 수 있죠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까요? 내 목숨은 버린다더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목숨 같이 이렇게 버리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기독교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죠. 밀라노 칭령이 일어나는 거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몇몇 나라 빼고는 다이 주위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쉬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참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고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예수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대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기독교만 진리냐? 다른 것도 다 진리지. 그러면서 등산 얘기를, 등산 얘기를 참 잘해요. 야,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없으면 만들어서 가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꼭 그렇게 얘기해, 배타적이라고. 그러면 등산은 맞습니다. 등산은 길 찾아가면 돼요. 어.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진리는 하나이지. 해가 동에서 떠서 서지는 것이지. 뭐, 동서남북 마음대로 막 떴다가 졌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등산은 맞아요. 그러나 진리,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형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이제 수능시험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 공자, 뭐, 아는 지는 다 해서 오늘 시험 잘 보게 하시고 <laughs> 이게 이게 이거는 주님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죠. 저는 어, 이게 어. 다원주의 사회. 우리가 다원주의 살지만 분명히 억기서은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함께 나가지만 절대지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참된 복음 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에 따라 합시다.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인의 우선으로 보내셨는데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봐서 한다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돈을 얼마를 내야 돼라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힘이 세야 된다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구세를 구조로 믿으면 구원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믿음만으로 안 돼. 믿음에다 뭔가 추가해야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갈레디 교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너희들 믿지? 그래. 믿는 거 좋아. 믿은 거 믿은 다음에 율법 지켜야 돼. 너희 할례 행하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이모두를 해야 돼라고 잘못 가르친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니다. 복음은 복음은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 구절 같이 찾아보는데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대가 지나도 성경은 그대로 유효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 믿는 자.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에서도 구원 모릅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내가 착한 일, 나쁜 일 비교해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내가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께 뭐 이렇게 신실한 집사님처럼 보여서 이렇게 오늘 죽으시면 오늘 혹시 죽으면 천국 가냐, 갈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대한 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라는 걸 기대한 거죠. 근데 그분의 답은 글쎄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 말씀대로 못 살고 어, 어, 또 봉사도 못 하고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요. 구원이 뭐예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일부 잘못된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지도생활 엉터리로 하고 헝금하지 아니하고 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어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거, 구원 받는 거.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착한 일하는 사람,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라 겁니다. 뭐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누구의요? 믿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우리가 덧입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칩니다. 내가 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들어 가지고 보죠. 시작.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자마다,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다 천국에 것이 아니요. 다만, 다만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뜨끔하죠. 어. 어이 나 성경 말씀 다못 지키는데 나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계획의 시치였고 성경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취해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장고 영생을 얻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내네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